전문가와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죠. 오늘 이 시간은 불사조리서치 김진경 본부장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볼게요.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유럽에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었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외형 성장세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2023년도에는 바이오시밀러 3종의 미국 신규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내년부터는 성장 곡선이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이 램시마 SC의 유럽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는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최근 들어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의 경우 최근 들어서 그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흐름도 나타내주고 있고요. 워낙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더 기술적인 반등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서서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역시 시장에 따른 좀 영향으로 마무리는 좀 썩 좋지 않게 마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가 최근에 반등세를 보였지만은 뭔가 좀 시현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시장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그래도 추세 흐름을 좀 유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력 유지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. 오늘까지도 양매수가 함께 붙고 있기도 합니다. 수급적인 흐름까지도 우호적인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자,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.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저는 G2파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오늘 아시겠지만 유가 급락으로 인해가지고 정유주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에너지 원전까지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상당히 유일하게 지금 16%가량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일단 뭐 G2파워를 말씀드리고 하면은 원자력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원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탈원전을 탈피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새 정부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원전 확대를 공식화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뭐 원전 쪽으로 가는 건 뭐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5년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연결이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시간이 좀 단축이 되줘야 지금 어떤 상승으로 좀 이어갈 것인데 지금은 기대감의 어떤 상승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소멸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G2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돼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. 그리고 또 신규 성장 종목인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섹터 내에서 어떤 대안주로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 뭐 신한울 3, 4, 5기도 이제 공론화 없이 공식적으로 재개를 할 것이고요. 그리고 120억 일강 같은 경우 조기 발주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 기업들의 매출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발전설 비용 Q클래스급 수배 전반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 이 제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로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. 2022년 하반기에 시험 완료를 하고 이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한울 3, 4억이라든지 기존의 또 원전들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면은 아마 이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들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이제 잘 버텨주느냐, 지금의 상승의 힘을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, 그리고 4만 원대를 또 돌파를 하느냐, 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